자, 우리 리뷰부터 해볼까요? 자, 우선은 가정법에서 이번에도 그렇지만 가정법 과거랑 과거완료 우리 친구들이 살짝 헷갈린 거는 선생님이 거기다 또 이렇게 체크해놓고 적어놨어요. 이제 그리고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해석이야. 그러니까 요걸 보고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완료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직설법 바꾸는 거는 그 해석을 이거를 볼줄 알면 직설법 바꾸는 건 나중에 다 돼요. 연습하면. 자, 475번 한번 볼까요? 475번. 자, 475번 볼게요. 이거 저기 뭐야? 현준, 테스트 현준 뭐라고 했지? 고대 로마에서 그들은 왕이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었기로 봐요. 뭐라고 다시 크게 해. 그 고대 로마에서 그들은 왕이 아직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었기로 그지 같은 일어났다. 단어 가지고 연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위시가 있을 때,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해도 맞는 게 있어. 알지? 근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거는 요 천일문에 있는 표 보지 말고, 선생님이 나눠준 표로 보라고. 알지? 그 천일문에 있는 표가 살짝 더 니네가 이해하기에 더 까다로워요. 그지? 그리고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면. 자, 해봐, 현준. 고대 로마인들은 위시드 바 레타 그죠? They had a king이야. 왜 이거를 막 연결을 해? They had a king. They had a king만 해석해봐. 있는 얘만 해석해보라고 그냥 그들이 왕을 가졌어. 가졌다. 그죠? 근데 가졌다야 가진다야. 이 씨발 여기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과거니까 해석은 현재처럼. 그지?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 어떻게 돼? 고대 로마인들은 그들이 왕을 가지기를 가졌기를이 아니라 가지기를 바랬다잖아. 여기서 자,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준 틀로 해보라고. 자, 476번도 그러면 현준 많은 사람들은 위시 바 란다 He had not been in a public office. 자, public office는 공직이야, 공직.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거. 자, 그가 공직에 앉기를이야, 안 앉기를이야. 안 앉기를 그걸 적용하라고 이 메타인지 빵점아 여기서 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공직에 있지 않았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지? 그 틀대로 하면 왜냐하면 그의 어떤 부정함 때문에 자 그다음에 477번 보면 자 여기서 스테이는 그냥 비동사의 개념이 아니라 흐름상 머무르다로 하면 되잖아 머무르다 자그 도시는 아름다웠어. 그리고 나는 바랬다. 우리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알려준 그 도표 틀로 하는 게더 좋아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488번 볼게요. 488번에서는 488번. 자, 콰이트지, 콰이트. 저번에도 헷갈리는 친구 있었는데, 콰이어트가 조용한 이거, 콰이트는 꽤라는 뜻이야. 자, very의 의미예요, very. 매우. 알지? 자, if he wanna for, 뜻 뭐라고 했죠? 이거 수거잖아, 그냥. 뭐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삶은 꽤 우울한 경험일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89번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한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알고 잘했어야 돼. 자,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죠? Had PP니까, if he had not been for, had he not been for, 없었다면, 여기 뒤에는 would be죠? would have PP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야. 근데 있었을 거야가 아니라 있을 거야. 이거 잘해야죠. Now,
힌트 있잖아 또 지금 그죠? 자, 여기 혹시 선생님이 여기다 체크해 놓은 친구는 그거를 못한 거야. 자, 그 다음에 490번 490번 볼게요. 자, suppose, supposing that 대디아를 가정해 보면 이거잖아, 그죠? 어, 추측해 보면 그래서 수거라고 지금 이건 수거처럼 외우는 거죠. 자, you had been born a century ago. 자, 너가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태어났었다면,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이거 what difference 이거를 선생님이 알려준 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죠? 현준이가 고개 끄덕거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야? What difference 해석? 어떤 차이? 그래, 어떤 차이? 그죠? What이나 which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What color do you want? 하면 봐. 너는 무슨 색을 원하니? 그죠? 자, 그럼 한번 봐. 너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무슨 차이가 have been made? 만들어졌을까? 그지? 어떤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너의 삶에서. 그래서 요 구조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가정법은 그래도 우리 친구들 해석을 잘했어. 자, 여기까지 하고 오분 마실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